이거는 부사장. 부사장 보죠. 네. 저기 뭐냐, 그 저기 돈을 많이 벌려면 물건을 가장 싸게 받아와가지고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죠. 싸게 사가지고 와서 제일 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지금 그 부사장님 얘기는 참호론의 부회장님이 하신 말씀. 참호론의 부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유통으로 해서 성공을 하시려면, 유통으로 해서 성공을 하실 때는 물건을 가장 싸게 사서 가장 싸게 팔아야 된다. 이게 유사성의 열화 중에서 네 가지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관계고 두 번째가 변수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 변수에 해당돼요. 참으로는 부회장님은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로직을 잘 하셔요. 괜히 성공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 논리가 나오나요? 물건을 싸게 팔면은 원가, 싼 원가를 빼죠. 그럼 이게 마진이 되겠죠. S-P가 마진이 되죠. 이 S-P 마진이 엄청 작지만, 자, 소비자들은 비싼 데 갑니까? 싼데 갑니까? 물건이 똑같으면. 싼데 가면은 구름대까지, 구름대처럼 보이죠. 마켓 시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리담에서 결국은 그로스 프라핏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일반화 어네러지 코절리트 중에서 어네러지에 해당돼요. 어네러지가 네 가지로 갖다지는데,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변수, 이게 두 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로직이에요.